저기 셰프님 죄송한데요. 이분들이 부러워서 그래요. 지금 하도 못해가지고. 네. 그건 아,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지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화. 항상 대화를 많이 해요. 그걸 꼭 지키고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거의 저녁을 안 먹을 때가 많아요. 네. 그럴 때는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둘이 앉아서 수다를 되게 많이 떠요. 네. 근데 진짜 소위 말하는 금술이 정말 네. 좋은 원앙 부부신가 봐요. 네.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네. 그런 계기가 또 있었어요. 어떤 아, 이제 와이프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자 말 들으면 뭐 떡 하나 생긴다. 나중에 한번 몸 아파봐라. 네. 얻고 뛸 사람 나밖에 없다. 뭐 막 그런 말들이 나중에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실현이 되고 이제 모닝키스도 모닝키스지만 평상시에 집에서 일하는 것도 항상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도 같이 해요. 진짜요? 네. 아, 가사도 막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또 집안일까지 해요? 그게 이제 얘기하자면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일하세요? 항상 매장에서 같이 있잖아요. 아, 같이 일하시니까. 네.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죠. 이제 매장에서 같이 하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뭐 빨래를 한다 그러면 뭐 널을 때 같이 넣는다든가 설거지 거리 있으면 누가 먼저 보면 그냥 설거지도 대충 말이 안 되네요. 저도 똑같이 KBS에서 같이 남편이랑 일하는데 네. 똑같이 퇴근해서 저는 집에 가자마자 세수하기도 전에 막 빨래부터 하고 막 밥 돌리고 막 이거 청소하고 이러잖아요. 맞아, 남편은 뭐 합니까? 뜨하니 쇼파에서 이러고 어느 프로야구 어떻게 이러거든요. 근데 이런 것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간만에 남자가 도와준다. 네. 오늘 내가 도와줄게. 그리고 도와준다고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서면 일거리 더 만들어. 설거지 한다고 5만 8명 막 튀어놓고 묻혀놓고. 예, 이제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한다 그래도 이 청소기 위치가 정확하게 있는 데가 있고 거기 자리에다 또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청소기 돌려준다고 그래놓고 아무데나 나 다 했어 그럼 팩 내 돈 주면 또 아니, 와이프한테 저희 집에 와보셨어요? 뒷정리 또 다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. 아니,